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는 제가 여러 번 불러주셔서 왔는데요. 이번에는 첫째 날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은혜가 귀한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참여했던 그 다양한 컨퍼런스나 그 성회에 비해서 강의가 굉장히 많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옛날에 제가 군대 훈련을 받았는데요. 군대 훈련보다 더 심한 아주 강도 높은 훈련과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컨퍼런스 참석한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만큼 세게 연단 주시는 컨퍼런스다 이런 생각을 했고, 기적인 것은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고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는데도 닷을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쁘시면서 이렇게 훈련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차근법 대적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임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으면 영생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한 싸움을 해서 영생을 취해야 하는 데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 꼭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 이 땅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잘해서 꼭 승리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십니다. 우리 주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십니다. 사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해준 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특히 믿음이 선한 싸움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대표적으로 위선적인 법입니다. 위장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거짓법입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법이에요.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 주위에 싸워야 할 마귀가 있는데 나 마귀야 이렇게 고백하는 마귀는 분별하기가 좋아요. 아주 미혹된 사람은 나 마귀야 이렇게 해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마귀야, 나 사탄인데 따라올래? 그러면 안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나 사탄 아니야,
사탄 아니면 뭔데? 그냥 사람이야. 이래도 괜찮아요? 사실 위험한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위장하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보면 나 천사야 이렇게 위장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사탄은 나 천사야, 타락한 이란 걸 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한다 이렇게 와서 우리를 속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를 속인 사단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마귀예요. 그리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꾸짖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 중에 외식하는 자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 굉장히 경건한 수도 생활을 하던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겉만 보지 마, 아름다워. 속을 봐, 속. 그러면 죽었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할 거야.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이제 여기도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마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과 속을 잘 봐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었어.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겉은 착해요. 근데 실제는 노략질을 해요. 굉장히 흉포합니다. 그리고 노략질하는 일인은 사람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라고 마태복음 18장에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과 마귀를 따르는 집단과 마귀가 만들어낸 법률들은 한결같이 위선적이에요. 그 위선의 목적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거 믿고 따르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선적인 법률은 따라가는 순간 죽는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과 집단과 법률을 미혹되면 죽는다.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믿고 따르면 죽는 것이에요. 이슬람이 얼마나 평화의 종교로 위장하나요? 믿고 따르면 죽는 것이에요. 네오막시즘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믿고 따르면 죽는 것이. 그런데 가장 지금 자금법을 정당화하는 숱한 학문들이 있어요. 학문들, 막 대학에 있는 전문, 어우, 대단히 좋은 학문 같은데요. 권위자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게 성경적 진리와 다르면 비성경적인 학문들 하겠다고 믿고 따르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문대에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뭘 배우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이론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돈 들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잘 세워서 죽음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겉의 모습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데가 있는 흉악한 살인의 실체와 노략질하는 이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어때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하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거짓 선지자만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가? 그들이 내 백성에게 내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서 진리라고 전해서 정의라고 전해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차금법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요? 우리는 공산주의나 신마르크스주의나 이런 이슬람을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영혼을 노략질하는 마귀로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아주 좋아 보여요. 차금법,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평등을 구현하는 법이고 차금법 그리고 정당화하는 이론도 철학, 윤리, 언어, 법학, 사회학, 의학, 생물학, 뭐 교육학, 경영학 어디 안 덮은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유명한 대학에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막 입만 들어도 뻑 우리가 위축이 되는 숱한 명문대의 교수들이에요. 자금법을 또 용납하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퀴어 신학. 자, 우리의 대적의 모습은 알아야 돼요. 자금법 우리의 대적이고 자금법을 만들어내는 이론들, 학문들도 우리의 대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차금법을 용납하는 교회 내에 신학이 있어요. 신학. 삼일체 하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다. 삼일체 하나님 세 분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난교뿐이다. 이런 귀에 들어도 진짜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주장들을 누가 하느냐? 예일대 신학교가 하는 거예요. 예일대 현직 신학교. 이 교재가 전국의 명문대학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어우, 예일대 신학 나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우, 지금은요? 혹시 이분이? 경계하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겉에 보면 다 신학, 학문, 이론, 정의론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겉만 보면 죽는다예요. 자, 정확하게 그 안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아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저의 악마야, 이것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제 노력질하는 일이야,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마를 악마로 얘기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야,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다 먹어. 이것만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 복음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복음이에요. 복음. 마귀 믿고 따르면 죽는다. 복음이에요. 다 알아야 돼. 다. 이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 지식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공부는 어떻게 해요? 컨퍼런스에 오는 게 공부예요. 그것도 틈날 때마다 이렇게 뜨문뜨문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5박, 4박 5일 쉬는 시간 조금도 없이 집중 공부. 여러분, 집중 공부해야 뭘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하는 거예요. 뜨문뜨문하다 안 돼. 집중 공부하면 어때요?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 공부 안 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집중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보다는 지혜다 자꾸 이래서 지식을 경시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지식이 중요하대요.
그래 호세아 4장 6절 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 평생 공부 안 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 컨퍼런스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아멘 안 하시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 10절에 보면, 야, 자랑할 때, 딴 거 자랑하지 마.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이거 자랑하라고 돼 있어요.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랑하시는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의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자, 여호와는 뭐예요? 사랑. 근데 뒤에 또 있어요. 사랑만이 아니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야. 정의와 공의라니까 심판하신다니까. 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 심판 안 하고 사랑만 쫓다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공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들 예수를 살려서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치르신 거예요.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거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겉모습만 알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차근법의 진짜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차근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의 진짜를 아는 것. 그리고 차근법을 정당화하는 내부의 가장 큰 적, 자유주의 신학의 정체를 아는 것. 세 가지입니다. 차근법의 정체. 따라 해볼까요? 차근법의 정체. 차근법 정당화하는 이론들의 정체. 차근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정체. 이 세 번째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는 여러분 우리 죽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마귀의 가장 큰 대적임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유주의에 오염돼서 되잖아요? 선한 싸움 안 해요. 자유주의에 오염되잖아요? 교회가 차근법을 받아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되잖아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열려서 무방비 상태로 죽는 거예요. 가장 큰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온 전 세계 교회가 싹 졌어요. 자유주의에. 오직 대한민국 교회만 70년 전에 자유주의를 딱 결별시키고 복음주의 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대적하는 한국교회 되어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싸워서 선한 싸움에서 몰아내는 한국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 통일이에요.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따라해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다른 복음. 화 있을진저 거짓 학문. 화 있을진저 차별금지법.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자유주의 신학, 거짓 이론, 차근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미혹의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오기 전까지 큰 미혹이 일어날 거야. 다 미혹될 거다. 택한 백성도 미혹될 거다. 속을 거야. 그리고 마귀가 놓여가지고 다 둘러가지고 성도들의 캠프와 사랑하는 도시만 남겨두고 싹 사단이 미혹시킬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뭐 거의 대미혹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미혹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정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미혹받으면 죽는 거예요. 미혹은요, 아, 속았네. 뭐 다시. 이게 아니에요. 미혹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영원한. 그래서 지금은 미혹과 싸워야 합니다. 미혹은 속는 거예요. 속는 것은 거짓말로만 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겉모습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속모습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속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매도 보면 속모습이 짐작이 되고요. 속모습은 잘 안 드러내. 그러니까 속모습을 본 전문가가 와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 지금 에스더는 주체 사상의 속모습을 보신 이용희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슬람의 속모습을 본 이만섭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주민자치법의 속모습을 본 이희섭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속모습 뭐 전문가가 연구해서 이렇게 간신히 알아낸 건데 강의 안 듣고 알 수 있어요? 속모습을 알려면 공부해야 된대. 한번 따라해보죠. 공부해야 된다. 속모습 전문가한테 들어야 한다. 여러분, 속모습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정체를 알려주는 전문가의 강의를 수시로 듣고 깨달아서 모르는 사람에게 속모습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유럽과 미국, 남반구 선진국 다 덮고요. 지금 전 세계를 다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15년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자, 차근법에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죠? 자, 은혜 입은 자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살면 되지 뭐, 이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망각하면 마귀예요. 은혜 입었는데 은혜에 합당한 생활 안 하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근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완전히 뿌리 뽑는, 완전히 승리하는 대한민국 될지어다. 그때까지 싸움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는 것뿐만 아니에요. 뿌리를 확 뽑아내야 돼. 뿌리 뽑자 차근법. 따라해 볼까요? 뿌리 뽑자 차근법. 그 다음에 우리 뿌리 뽑은 다음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도 살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체는요, 여러 번 들었어요. 동성애 성적 지향, 성전환 젠더 정체성. 성경에서 반대하면 차별로 몰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 성전환 옹호하는 것에서 더 나갑니다. 반대하는 걸 차별로 몰아요. 대적하는 걸 차별로 몰아요. 나아가서 종교차별 조항이 있는데요.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예수만이 구원이야? 기분 나쁘게 상처받았어. 종교차별이야. 이래서 예수 구원도 얘기 못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지지 찬양만 하라 그러고 반대 못하게 하니까 독재죠. 마귀가 만든 법률은 반드시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독재적 성격을 갖습니다. 공산당 독재, 주체성 독재, 이슬람 독재, 성전환 독재. 왜요? 자유를 노략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를 종의 멍에를 씌우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랑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독재와 싸워야 합니다. 독재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금법은 독재다. 알려줘야 해요. 자세한 근거는 오늘 이 시간은 좀 아니에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게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게 아카데미. 차바 꼭 구독 계속 시청해야 됩니다. 하도 정체들이 교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금법 왜 막아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해보면,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 위험한 걸 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에 다 노출돼요. 동성애의 위험, 성전환의 개인적 위험, 가정파괴적 위험, 사회오염. 그러니까 이 법을 막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를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양심의 자유. 왜 반대해요? 아니, 반대조차도 못하게 하잖아요. 반대하면 왜 반대가 차별이에요? 생각 말도 못하나요? 내 생각? 찬반의 자유 보장해라. 이래야 물러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찬반의 자유 보장하라. 반대도 못하게, 뭐 독재야 뭐야. 독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색하고 물러갑니다.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물러가라. 그 다음에 복음적 이유가 있어요. 이거 옳다고 얘기하니 동성애 성전환 계속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할 텐데, 이거 되면 어떻게 돼?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는 거짓 주장이 고린도 교회에 돌았어요. 아마 은혜의 시자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용서하실 테니까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미혹받지 마세요. 이러면서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동성애 금하고 음행 금하는 게 신구약에 충만한 복음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거짓말 다음에 음란을 정당화해요. 어떤 음란도 하나님은 정당화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은 음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음란을 용납할 줄 아는 거짓말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해서 구원해야 하지만 동성애 죄는 대적해서 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그냥 두면 동성애 성전한 자들이 막 폭증해. 동성애 성전한 자 되고 회개 없이 계속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자, 지옥 가게 하는 법인데 막아서야 될까요? 안 막아서야 될까요? 막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을 안 막는 분한테 이 법 지옥 가게 하는 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국민들 다 지옥 가게 하는데 왜 침묵하세요? 싸웁시다. 이렇게. 요거 막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예요. 영혼 구원 사업. 차금법을 막는 것은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목사님들한테 배웠어요. 아멘입니까?
차금법을 막는 것은 선교다. 한번 따라해보죠. 차금법을 막는 것은 선교다. 이 시대에 이슬람 선교사, 북한 선교사 필요한데 차금법 막는 선교사? 그래서 언젠가 교수님께서 차금법 막는 선교사도 콜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네. 차금법 막는 선교사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차금법 막는 선교사 될지어다. 그 다음에 거짓 학문들이 있어요. 거짓 학문들은 철학의 유물론 진화론이에요. 유물진화론 막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창조론이 아니에요. 창조는 진리예요. 따라해보죠. 창조 진리.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니까. 아니,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데? 몰라. 물질 만든 분이 있다니까. 창조. 아, 왜 지금 유물론 진화론 가리키는데 너 이상한 소리 아니야? 아, 나는 창조 진리 믿어. 유물론자 앞에서 창조 진리를 믿는다고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 물질이 그냥 있다는 그런 엉터리를 믿냐? 라고 유물론을 조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윤리학의 윤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시대와 상황에. 야, 그때그때 다른 것도 있지만 언제나 안 변하는 것도 있어. 이러면 다 다르다니까. 다 다르다고 인정해. 아, 왜 너 진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냐? 너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안 변한다는 것도 인정해. 왜 상대 독재를 하냐? 상대 독재. 마귀가 상대 독재해. 상대 독재.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만 인정해. 영원한 진리 인정은 못해. 이런 거예요. 마귀 앞에 진리는 영원하다 얘기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는 영원하다.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옳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의학에서 수술이라든지 호르몬으로 사람을 성을 바꿀 수 있대. 겉모습만 바뀐 거지. 호르몬을 중단하는 순간 남자 여자는 이 세포에 수십 개조 세포에 하나님이 염색체 유전자를 수십 개조나 박아내는데 그거 어떻게 바꿔? 성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안 바뀌어. 성 불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성은 불변이다. 사회과학 중에 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의 뭐 네오마르크스주의 성혁명 이런 다 평등이 제일 중요하대요. 야, 평등도 중요하지만 자유는 이러면 정색을 해요. 평등과 자유예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가 평등보다 둘 다 중요하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평등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따라해보죠. 자유가 더 중요하다. 성적지향 견제정책 차별금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차별금지 이론에 성전환, 성선택은 원래 세계인권선언이 없어요. 차별금지 사유에 못 들어온다예요. 차별금지 사유는 선택할 수 있는 거 들어오면 안 돼. 선택하는 거 들어오면 선택하는 자만 차별이고 지금 무차별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선택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동성성행위하고 성전환행위는 선택행위이기 때문에 차별금지 사유가 아니다예요. 자,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 아니다. 따라해볼까요?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 아니다. 이유는 선택행동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안 하는 사람은 왜 차별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혐오 언어 쓰지 말래요. 혐오 언어. 혐오 언어 쓰면 혐오주의자래요. 아니 넌 왜 혐오 언어 쓰는 나를 혐오하냐? 너 진짜 혐오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혐오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얼마나 마귀가 말장난이 심한지 몰라요. 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고 따르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잠언에 나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냥 선만 얘기하잖아요. 악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죽습니다. 선악과를 안 보려고 하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안 보려고 할수록 따먹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당당히 미워하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세요. 동성성행위 그리고 성전환 행위라는 잘못된 선택행동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행동을 담대히 미워해야 하고 담대히 혐오해야 합니다. 혐오라는 말을 이거 혐오는 아니에요? 혐오보다 더 센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성애는 가증하다, 내가 몹시 싫어한다, 몹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론들이 많으니까 이 이론 영역은 철학, 윤리학, 의학, 법학, 사회학, 언어학, 교육학, 경영, 경제, 언론, 여기는 누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 여기도 차별금지법 이론이 점령했어요. 이 이론에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차금법을 정당화하는 학문들에 맞서서 복음적인 진리를 증명하고 그 학문의 허구성, 부당성, 위험성, 여러분 허구성, 부당성, 위험성, 이거 따라 해볼까요? 허구성, 부당성, 위험성, 이게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드러내는 거 주님 말씀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어떤 곳에서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에 맞서서 복음적인 이론을 증명해내는 철학자, 윤리학자, 의사, 법률가, 교육자, 문화사역자, 언론계, 어느 곳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 영역에서 거룩한 선한 싸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일어날 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왜 못 막았는가? 기독교 국가가 다 분열됐어요. 찬반으로. 근데 찬성이 더 많아졌어요. 이상하잖아요. 동성애 성전환 독재법을. 이걸 괜찮다고 얘기하는 신학이 나왔어요.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 사탄 신학이에요. 사탄 신학. 사탄 신학을 잉태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자유주의 신학. 이래 되니까 이제 정체를 점점 드러내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 내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해. 나 동성애자인데 목사예요. 이래. 동성결혼 원하세요? 여기서 축복해드릴게요. 어때요? 퀴어 축제를 교회에서 열어. 무지개 빗발 들고. 얘도 안 싸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요? 둘러봤더니 유럽 교회들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뭐 싹. 네덜란드. 미국 갔더니 캐나다, 미국. 남반구에 갔더니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뭐 어디 하나 위험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심각하죠? 원인이 뭘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유주의가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 자유주의를 신학의 하나로 용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택한 백성들이 학문의 자유라는 데 미혹돼서 안 싸웠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해요. 같이 교제하다가 같이 썩어서 죽고 있어요. 북한 동포만 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지서 보내준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성도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목사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 죽고 있다 알기만 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 죽고 있는데 분노해 죽고 있는데 나 살고 있는데 너 자고 있어. 아니, 나 지금 깨있다니까.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면 죽어요. 너희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큰 오해를 깨어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죠. 오해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차근법 용납하는 자유주의가 뭐냐. 이게 겉이 양이기 때문에 겉은 같아. 그럼 자유주의 신학의 겉은 뭐냐? 성경적 윤리, 기독교 윤리를 강조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세계관, 윤리.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것만 강조해. 요것만.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인일수록 봉사를 많이 하고 돈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복지를 많이 하고 막 세계관에 거룩한 영향력 만들려고 그러고 사회를 막 변화시키려고 막 이래요. 아,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지옥을 십자가 은혜로 피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난민지원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관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 없이 사회적 영향력, 구원의 확신도 없이 거룩한 영향력, 구원의 확신도 없는 봉사, 희생, 복지 어때요? 요게 자유주의예요. 그 자유주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말하는 거로 몰라요. 뭘로 할 수 있냐? 말 안 하는 거로 할 수 있어요. 말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차근법을 막아야 하는데 다른 건 다 나하고 같은데 차근법에 대해서는 이쁜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근법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 아니에요. 속에 뭘 말 안 하고 있는가? 뭘 안 하고 있는가? 이게 정체예요. 이게 정체. 이걸 심중유보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심중유보. 그럼 마음속에 뭘 남겨놨다는 건데 뭘 남겨놨어요? 마귀, 마귀. 마음에 마귀 가르침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은 딴데, 아, 나는 그런 대로 부름받은 게 아니야. 아이, 차근법을 막는데 뭔 부르심이 있고, 다 부르심을 받아, 다! 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모두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식하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어. 다 부름받았어, 다 부름. 차근법 싸우는 건 당신이 하죠. 나는 이쪽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근법을 막고 거짓 주차장을 막고 이슬람을 막는데 모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에 뭘 남겨서 안 얘기하냐? 성경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성경에 그래 오류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해, 반지성적으로. 아, 오류의 가능성을 조금은 인정하자고.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요것만 이렇게 딱 자르면 제가 마귀 말을 한 거예요. 제 상황극 한 거예요, 상황극. 요렇게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
과학과 역사가 좀 충돌하는 것 보이는 미해결 상태는 아직 해결 안 되는 것이지 과학과 역사가 성경을 넘을 수 없어요. 성경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는 진리다라는 걸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예민한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예요. 어우, 너 어떻게 이렇게 해? 어? 과학과 숱한 학문들이 번성해서 미혹하는 시대에 성경의 무오 진리를 믿냐? 한번 따라해보죠. 성경 무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이 모두 영감을 받아서 오류 없이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걸 성경 무오 진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성경 무오 진리. 마귀가 여기를 헌 거예요. 아, 지금 고등학적으로 볼 때, 역사를 볼 때 이게 저자가 꼭 바울일 수 있겠어? 문체가 다른데 지금 사도, 이 모세가 졌다 그러는데 모세가 뒤에 보면은 어? 죽었다고 내 있잖아. 죽은 모세가 어떻게 썼겠어? 전체 지금 딴 사람, 나중에 에스라가 사후에 쓴 거야. 뭐 이런 식의 성경부호를 여러분 뒷부분, 고부분만 제자가 쓰고 나머지는 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적이면 어? 예수님, 이 모세가 생전에 죽을 줄 알고 예언적으로 쓰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뒷부분 빼곤 전부 모세의 저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니 그래도 인간이 썼잖아요. 인간이 쓸 때 좀 졸기도 하고 깜빡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때요?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오류가 있다면 깨워서라도 오류를 시정했을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성경의 축자 영감 교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축자 영감 교리. 모든 성경 말씀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하신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권위를 의심하는 순간 마귀 틈타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는 이것이 정통 복음주의 교리의 기초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말씀을 믿어야지 조금 오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어땠냐면 불편한 말씀 나오면 오류일지 몰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보다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이성, 역사, 그 다음에 고증, 경험, 과학, 감정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타당한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하고 충돌하잖아요. 자, 성경과 내 이성이 충돌해. 성경과 내가 배운 역사가 충돌해. 성경과 내 경험이 충돌해. 성경과 내 감정이 충돌해. 뭐를 앞세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성이 잘못될 수 있다. 고증이 잘못될 수 있다. 경험이 잘못될 수 있다. 과학이 오류일 수 있다. 특히 지금 최근에 학생들은 과학은 오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과학 역사를 보세요. 수없어요. 과학이 뻥친 적이 많아. 응? 그래서 과학에 오류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 성경과 틀리다. 어때요? 마귀 음성이에요. 이걸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해요. 내적 조명. 내적 조명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이런 거 다 앞세우다가 거짓 신학들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뭘 부정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못 믿어요. 인간 아들은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물어보세요. 창조주 예수를 믿니? 노코멘트. 훌륭하신 예수님만 믿자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세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느냐 거기서 덜컹하느냐 인간 예수만 족하느냐 창조주 예수를 못 믿느냐 여기에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가 갈리는 거예요.
아유, 사회가 뭐 좋아지려면 기독교 가르침으로 이렇게 사회를 다 겨룩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좋은 사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만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독교 가르침 받을 수 있어요. 거기랑 비슷하거든, 사회랑. 대속교리를 부인합니다. 십자가 대속, 십자가 부활을 그게 말이 돼.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니까 존경은 할게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의자 우리의 유월한 구주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도 부정해요. 재림도 부정해요. 특히 뭘 부정하냐? 선한 사람은 부활되겠지 뭐. 근데 뭘 부인하냐면 악인 부활을 인정 안 해. 여러분 악당도 부활합니다. 악당 부활이에요. 악당 부활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악당이. 아니 지금 없어지고 싶은데 왜 부활시키셨어요? 죽 보내려고. 으아! 이렇게 되려.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막 사라져야지 이랬는데 어때요? 못 사라져. 내가 반드시 부활시킬 거야. 반드시 지옥 보낸다. 어우, 악당이 제일 싫어해. 그 악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옥 간다, 안 사라진다, 악인도 부활한다. 이걸 제일 싫어해요. 악당 부활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자유주의라고 그러고 또 더 교묘하면 신자유주의, 신복음주의가 있어요. 신복음주의. 나중에 좀 더 알고 싶으시죠?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말씀 증언이라고 있어요. 차이성. 꼭 적으세요. 차이성. 지금 괜찮으시면 유튜브 차이성 치시고 대부분 구독하셨을 텐데 아직 구독 못하신 분 차이성 하세요. 그러면 복음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교활한 거짓됨을 이 자유주의를 용납한 국가는 어때요? 한결같이 차별금지법 못 막았어요. 언제 나타났냐? 17세기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400년간 교회를 야금야금야금 나도 형제야, 나도 크리스찬이라니까,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정통, 나도 신학 배웠어.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대학교가 오염되니까 신학교가 자유주의 오염돼서 오염된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해외교회에 가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검증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이 뭘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비워뒀어. 이용희 교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텅텅 비었대. 어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지옥은 비었다, 찼다. 찾고 차고 있어요. 지옥 비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 갑니다. 따라해보죠. 지옥 비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 간다. 마귀가 제일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198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선교 본부가 자유주의로 급속하게 오염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만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을 엄선해가지고 최고 명문대 다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복음주의 신학이 남아있고 선교 본부는 자유주의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화되기 시작하면 선교사를 안 보내. 어떤 교회가 자유주의화됐는지 알면 선교에 신경을 안 쓴다? 자유주의화됐어요. 목숨 걸고 그냥 막 사지로 선교하러 나간다. 지옥 믿지 않고는 그렇게 못해요. 지옥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고 육신은 곧 끝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나는 천국과 지옥이 곧 갈린다. 그때 동안 나는 하늘 상급을 얼른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오지러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선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부가 자유주의가 될 때 복음주의적 선교사들을 한국에 집중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대부응을 주시고 1, 2차 전쟁을 통해서 복음주의를 지켜주시는데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더 하고 싶은데 거의 시간이 되네요. 네. 문제는 뭐냐? 이 복음주의가 한국의 자유주의도 야금야금 수면제를 타고 마취제를 타서 한국의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외양은 있지만 내면은 자유주의가 됐어요. 내면은 자유주의 되니까 그렇게 안 껴내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마취제예요. 수면제예요. 수면제. 이게 복음주의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동안에 젊은 목사님들이 다 자유주의가 된 곳에 가서 그 해외가 자유주의가 되는 거 보고 와요.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는 거 다 보고 와. 해외에서 유학하신 목사님들은. 그럼 한국에서는 안 돼야 된다고 막 경고해야 되는데 그들하고 동창과 선후배로 교 스승과 제자 사이로 사귀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거든. 외국에서 교제하신 우리 목사님도 차금법을 단호히 반대하고 자유주의를 단호히 반대하는 우리 선한 싸움 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부유하게 원하시죠? 가정 화목 원하시죠? 사회적 영향력 확대되기 원하시죠? 봉사하고 복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강조해. 이 말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뭘 안 하냐? 여러분 지옥 있어요. 지옥 갑니다. 요 얘기를 몇 년 내도 막 설교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사탄 있어요. 사탄. 마귀 있어요. 마귀. 귀신 있다니까. 하늘에 상급 싸고 고난 있어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신앙할 때 전부 이렇게 건강, 부유, 화목, 형통, 사회적 영향력, 봉사, 복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천국과 지옥에 일단 관심이 없을까? 여러분도 자유주의 맞추지 맞은 거야. 수면제. 어때요? 기적이 있다니까 기적. 아유, 지금 기적이 있겠어. 구라할지 몰라. 어때요? 이거 자유주의 마취당하면 돼요. 예를 들면 도덕 종교화 돼서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지만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자유주의로 오염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다 대미혹의 시대예요. 지금 뭐 대항해의 시대, 대선교의 시대 이랬는데 지금은 대미혹의 시대. 대미혹의 시대가 교회 외부에 한번 보세요. 공산당 건재, 중국, 러시아. 주체상 건재. 한국에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인 사회주의, 네오막시즘 건재해. 차금법 건재해. 이슬람 폭증해. 어때요? 어디 하나 싹 독재 아닌 데가 없고 거짓이 아닌 데가 없잖아요. 교회 바깥만 오염된 게 아니라 교회 택한 자들도 자유주의에 오염돼가지고 원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도덕 종교화 됐어요. 이 땅만 관심이 많아. 곧 육신 벗고 갈 하늘나라 곧 육신 벗는다니까. 언제 벗을지 몰라요. 주님이 그냥 혹시라도 오늘 부를지도 몰라 라는 긴장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꼭 최종 목적 뭐예요?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가기에 합당한 행동을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당장 이 순간부터. 미루는 순간 자유주의 맞추지 맞는 거예요. 그 지금 대배고 대배도 대미혹의 시대예요. 너희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야. 베드로
거짓 선지자 나타날 거야. 거짓 선생이 있을 거야. 사도 바울. 미혹하는 열과 귀신 가르침 따를 거야.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서 미혹받을 거야. 계시록에 보세요.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 싸움을 붙여서 모래가지에서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손을 두를 것이다. 자, 마지막이요. 이제 미혹의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삼가해. 왓치. 잘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왓치. 왓치가 뭐예요? 강의 듣는 게 왓치예요. 잘 봐, 잘. 보고 온 사람들의 증언을 잘 봐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도 어때요? 무법한 자의 미혹에 그들로 구천대설 삼가라. 깨워라. 깨워. 깬다는 게 뭐예요? 모르다가 아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잠에서 깨는 것만 깨는 게 아니에요. 아우, 몰랐네. 아우, 자유주의가 그렇게 나쁜 거야?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때요? 깬 다음에 대적하라 해요. 대적하라. 대적하가 뭐예요? 반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보죠. 반대하라. 그리고 형제 중에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 형제. 거짓 형제는 배원해, 배원해. 제일 어려워. 같은 예수님 믿는다는데 천국 안 믿는 형제를 배원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싸움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지도자, 거짓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형제. 깨워요. 안 깨어나려고 그러거든 어떻게 해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결별해, 결별.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유주의라고 연합한 데는 사그리다 같이 오염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떠나는 이 거룩한 결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주의적 사고가 조금 더 있다면 그 자유주의적인 사고와 결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악을 지어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에게 있는 거 굳게 지켜. 너에게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온전한 복음을 굳게 잡는 거예요. 새 복음 없어요. 신상. 복음에는 신상 이런 거 없어요. 복음에는 옛 복음이 진짜예요. 따라해보죠. 옛 복음이 진짜다. 복음은 과거에도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을 것이다. 신상 신복음으로 미혹하는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지금 대미혹의 시대, 대배교의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대각성이요. 한번 따라해보죠. 대각성. 하나님,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각성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일단 말씀이 대각성을 줘요. 복음적 지식이 대각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대각성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대각성을 줘요. 기도에서 깨어있어라. 기도하면 잠자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애써 기도 운동의 기도가 이 나라 이 교회를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가장 오시면 뭘 깨닫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예요? 죽어가는 동포들에 대하여 구원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그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임현수 목사님의 말씀 잠언 24장 11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잠언 24장 11, 12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해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욕을 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네가
뭐 알지 못했다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알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여러분, 선한 싸움 외면하고 우리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부응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모른 채 하지 않는 한국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북한 동포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슬람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알아야 합니다. 서양교회에 지금 자금법 용납해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죽어가는 줄도 몰라요. 죽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100년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서 여기에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 살려줬어요. 여기에 군대도 수만 명 보내서 수만 명 죽어가면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후손들이, 우리를 살려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의 국가들이, 후예들이 지금 대미호기 시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어가는 형제들의 고통을 나는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외면한 것을 통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공산국가, 이슬람, 차별금지법, 독재, 자유주의 미혹에 오염돼서 죽어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남았어요. 복음주의 선만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꼭 이 대미혹을 이기는 거룩한 승리를 해서 다른 나라를 반드시 도우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소명을 온통 대미혹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깨어나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과 기도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1907년에 한국에 주셨던 대부흥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게 싸우니 대한민국의 대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부흥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대부흥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지옥 심판도 설교하고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의 복음도 담대히 선포하는 대수면 대사망의 시대에 성령의 대각성과 대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회하고 동포들의 죽어가는 고통을 외면한 우리의 형제들이 사방에 있어요. 북한, 공산주의,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선진국에도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한 죄를 통회하고 주여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회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대각성을 빨리,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대각성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가 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북한의 동포들, 이슬람에 탄압받는 형제들, 그리고 이 나라에 큰 은혜를 준 기독교 선진국들마저 주여 이 대미혹, 대거짓들, 아버지 미혹당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외면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저희의 노력으로만 온전히 깨어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더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대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난 저희가 한국,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공산권과 이슬람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없으면 아버지 깨어나질 못하오니 주여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아 싸움을 알겠사오니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급합니다. 주여 속히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